그리고 또 대구에서 솔라시티 외에 야심차게 밀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예, 전기차는 권영진 시장 중점 사업이었죠. 이게 대구 산업, 그러니까 핵심 산업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구가 핵심 산업이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2차 밴드, 3차 밴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를 시에서 추진을 해버리니까 여기를 그럼 산업을 죽이겠다는 거냐, 이런 메시지가 전달돼 버린 거죠. 대구시가 유독 관심을 뒀던 게 뭐냐면 전기 트럭이었어요. 네. 1톤. 근데 이게 현대차에서 더 오래 충전할 수 있는, 더 오래 쓸 수 있는 전기차가 트럭이 나오면서 대구시가 밀던 게 갑자기 이제 생산이 안 되게 됐죠. 대구시가 뭔가 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는 많은데 결론은 좀 이렇게 나네요.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 차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 건가? 이거 없으면 그렇죠. 네. 네, 그게 갑자기 중요하죠. 전기차가 지금 보급이 대구 시내에 50만 대가 들어선다. 대구 시내에서 전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전기 원전에서 또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친환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전기차를 늘려가는 것도 적절하게 지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기차를 많이 타는 건 결국엔 또 다른 전기를 또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큰 도시에서 안 타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선진 도시에서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파리 같은 곳인데 이번에도 이달고 시장이 재선을 하면서 주차장을 6만 개를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파리의 대기 질 문제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동차를 안 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전기차가 꼭 친환경적이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좀 덜 타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창원 대표 차를 폐차시켜야 돼요. 폐차시켜야 돼요. 경유차를 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네. 아니 지금 경유차를 타는 사람이 미안한 게 많습니다. 네.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동의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시장이 나왔다면 아마 삼선에 실패하겠네요. 그 수원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은 있죠. 염태영 시장이 차 없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행궁동에 한 달 동안 차 없는 마을로 만들었는데 이런 실험들은 간혹 있습니다. 뭐 아예 차를 없애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이 이동수단이 옮겨가도록 하는 그런 실험들도 일어나고 있죠. 선진적인 도시가 좋은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많은 게 선진적인 도시냐, 아니면 부자라도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적인 도시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제주가 지금 뭐 외제차 비율이 수성구가 전국에서 2위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런 도시가 아니라 정말 교통망이 잘 깔려 있어서 대중교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시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